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 다음 5번 폭발범위 또는 연소범위라고 하는 거. 이 연소범위는 연소범위 그래프를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그려드리면 이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개념이 확실하게 옵니다. 이쪽이 농도, 이쪽이 온도. 이게 포화 증기압선이에요. 포화 증기압보다 낮으면 액체. 우리 휘발유를 생각을 해보면 경유를 생각해 볼까요? 경유. 경유는 약 인화점이 60 상온에서 60도씩 정도 된다. 62도씩 정도. 그 이하에서는 액체가 되고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가면 기체 그때부터 기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은 기체예요. 여기도 기체, 여기도 기체가 되겠죠. 이쪽은 액체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다 기체 상태에서 타는 거지 액체 상태는 절대 타지 않아요. 증발 연소하는 것들. 여기를 UFL, 여기를 LFL. 여기를 연소 상한계라고 하고 여기를 연소 하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 가운데쯤 여기를 CST, 이게 화학양론 조성비. 화학양론 조성비에서는 여기에 있는 가연 가스하고 공기하고 아주 잘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는 겁니다. 딱 완전 연소할 때 이 B, 그게 화학양론 조성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LFL에서는 여기는 가연 가스는 작고 공기가 많은 거. 많은 상태. 가스는 작다. 가연성 가스는 작은 상태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연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UFL. UFL은 가스는 많고 가연가스는 많고 공기가 작은 상태. 이 상태. 여기도 연소하지 않아요. 그럼 연소는 어디에서요? 이 안에. UFL과 LFL 안에. 여기에서만 연소를 합니다. 이거를 연소범위라고 하죠. 이 연소범위. 연소범위라고 하고 여기 2점을 한번 볼까요? 2점. 2점 이상이면 이쪽으로 가면 연소범위 안에 들죠. 그렇죠. 2점보다 낮은 점.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기체가 되지만 연소범위 안에 못 들어서 여기서는 안 타죠. 안 타요. 근데 2점부터 2점 위로 가면 당연히 타죠. 너무 올라가면 안 되지만 2점 온도로 따지면 최하 온도죠. 여기 이거 이쪽이 더 높잖아. 최하. 어떤 때?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온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여기부터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죠. 이 안이 가연성 혼합기예요. 연소 범위가.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연소는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돼야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밖으로 있으면 연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인화점은 인화가 됐다가도 약간만 상태가 변하면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부터 약 한 5도씨에서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가 높은 여기를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연소점 한번 인화되면 바로 그냥 계속 연소되는 거. 쭉 연소돼서 인화점에서는 꺼질 수도 있어요. 인화는 됐지만 그렇지만 연소점에서는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점 연소점이라고 한다. 인화점부터 약 5에서 10도씨 정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ST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 부분 이 CS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UFL 쪽으로 가면 UFL 쪽으로 가거나 LFL 쪽으로 가면 온도가 조금 높아야 더 높아야 발화점이 되고 이 CST에서 발화점이 가장 낮죠. 가장 조성이 잘 된 데에서 이게 발화점이에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도 혼자 발화되는 거. 지가 뜨거워져서 지가 그냥 스스로 타는 게 발화점이죠. 자연 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화점.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거. 자, 그 개념 일단 알아두시고 이게 연소범위 그래프예요. 자, 일단 저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필수 정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연소범위와의 영향인자와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온도 상승 시 연소범위는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범위 가면서 넓어지죠. 넓어지잖아.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압력 상승 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압력. 자, 이 부분을 압력이라고 봐도 돼요. 압력 상승 시에 예, 넓어지기 때문에 UFL 넓어지죠. 넓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예외는 예외라고 보고 일산화탄소나 수소 이건 넘어가고요. 대부분 이런 형식을 띈다 이거예요. 3번. 불활성 기체 첨가 시 좁아진다. 불활성 기체는 타지 않는 거죠. 타지 않는 거. 반응이 다 끝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들 CO2나 뭐 질소 또는 불활성 기체에 보면 대표적으로 뭐 헬륨, 아르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넣으면 당연히 연소 범위는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연소 범위 넓어져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6번에 혼합가스의 폭발 계산식 봅니다. 혼합가스. 혼합가스의 LFL과 UFL 고하는 그런 식입니다. 르시아틀리의 식이라고 하죠. 르시아틀리의 식이라고 하고 L분의 이쪽 V 믹스 L 믹스 LFL이에요. 이건 LFL 혼합기체 LFL 믹스. 얘는 토탈 볼륨 혼합가스의 볼륨이에요.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뭐 가스가 여러 개 있으면 더 여러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밑에 있는 건 그 어떤 가스들의 LFL을 나타내는 거예요. LFL. 그리고 그 가스의 최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최적 비율. 이 비율들을 다 합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뭐 20%, 30%, 50%면 다 더하면 100이 나오겠죠. 100. 그렇지만 얘가 20%, 30%, 10% 뭐 이렇다. 그러면 20, 30, 10이면 50인가요? 그럼 여기는 50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100은 아니에요, 이게. 그걸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러한 공간에 있어요, 공간. 이러한 공간에 뭐 이렇게 생겼다.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소소가 이만큼 약 50%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메탄? 메탄이 몇 프로? 약 30%. 그리고 여기는 프로판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혼합가스의 LFL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네 거의 LFL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 거의 연소범위. 그 연소범위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소 거 연소범위 얼마예요? 수소 4에서 75. 이게 연소 하한계 LFL, 이게 상한계죠? 그리고 메탄의 연소범위 5에서 15%. 프로판 2.1에서 9.5, 2195.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가스의 LFL을 구하려면 얘네 LFL 다 알아야 되겠죠? 그 시계도 한번 넣어봅니다. L 믹스는 V 믹스 50, 30, 20 이건 100이죠. 다 더하면 첫 번째 가스 얘를 1번 가스라고 볼까요? 1번 가스 LFL 4%죠. 4분의 개 부피 50%입니다. 그 플러스 두 번째 가스 얘를 두 번째라고 봅니다. 메탄 거 LFL 5죠. 그리고 부피 30% 플러스 세 번째 거 2.1 20%. 자, 이렇게 하면 L 믹스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혼합가스의 LFL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 각각의 LFL이 있고 그리고 비율이 부피 비율이죠. 부피 비율이 있을 때 혼합가스의 LFL을 구하는 거. 그럼 UFL을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여기에다가 얘를 넣는 거죠. UFL을 넣는 거예요. LFL을 자리에다가 UFL을 넣어주면 혼합가스의 UFL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르시아틀리의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7번.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나오죠. 물리적 폭발은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 대부분입니다. 물리적 폭발. 교재에 있는 물리적 폭발에서 분진 폭발, 가스 폭발, 증기운 폭발 대두하는 소리 하고 있죠. 이거 불꽃이 나는 것들 이런 애들은 화학적 폭발이에요. 물리적 폭발은 상변화. 어떤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물이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 부피가 1700배 정도 팽창하죠. 급격히 팽창하면 그것이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폭발이 수증기 폭발 또는 증기 폭발 이게 물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선 용용에 의한 전선 고체가 액상이 되면서 용용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폭발하는 거 그런 거하고 고압용기 고압용기가 터지면서 폭발하는 거 이런 거하고 진공상태 진공이 깨지면서 폭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거 운석이 때려가면서 폭발하는 거 이런 거나 또는 화산폭발 불꽃이 있지만 화산은 물리적인 거죠. 밑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폭발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화학적 폭발은 산화, 분해, 중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